단아하고 화려한 색상으로 물든 진열대. 비슷한 듯 보이지만 각각의 매력을 가진 우리 고유의 한복입니다. 부산에서 한복 매장이 가장 많이 모여 있고 전국의 대표적인 혼수 전문 시장으로 알려진 부산 진시장입니다. 전통미와 실용성은 물론 나이와 격식에 따라 입을 수 있는 다양한 한복들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습니다. 한복 매장은 통상 여름철이 비수기인데 한복 특화 시장으로 선정되면서 상인들은 손쉴 틈 없이 바쁩니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오는 9월부터지만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고 고객들이 요구하는 자재도 미리 확보해 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자재들과 좋은 디자인, 좋은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손님들을 맞이하려고. 한복 매장이 활기를 띠면서 시장 내 부자재 가게들도 덩달아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복 제작에는 원단에서 노리개, 신발 등 10여 개의 자재가 필요한데 대부분 시장 내 상가에서 거래됩니다. 저희들은 원단을 어쨌든 공급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있기 때문에 문화행 사업이랑 저희랑 같이 공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복 특가 거리를 살림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게 진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손님이 많이 오는 고객을 통해서 활성화되리라고. 부산 진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에 두 차례 연속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 혼수특화시장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또다시 한복특화시장에 선정돼 2년 동안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차례 연속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되면서 주변 지역과 연계된 사업도 더 활발해졌습니다. 현재 부산진시장 주변 부산진지성을 중심으로 수백억 원이 투입돼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데 특히 한복을 테마로 사업이 펼쳐지고 있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진시장과 연계를 해가지고 한복 특화 거리를 만들고 외국인들과 우리 한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한복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한복을 테마로 재도약에 나서는 부산 진시장 상인들. 지역과 전통시장의 동반성장 도전이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